Day 2. Enrich your vocabulary. 자주 쓰이는 유익한 단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하루에 단어 하나씩만 외워도 일주일이면 7개, 한 달이면 3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겠죠? 오늘 배울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 Confide, 비밀을 털어놓다.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음의 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confide 한다고 합니다. Confide in someone 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. I confide in my friends and family. 나는 내 친구들과 가족에게 마음을 자유롭게 털어놓는다. Dylan has confided in me by telling me all the details about his situation and asking for my advice. 딜런은 상황을 상세히 말해주고 내 조언을 구하며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. It was a relief that Charlotte could confide in her parents about the matter. 샬롯이 그 문제를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. Helpful tip, advice, 조언, relief, 안심, 다행. Confide, confide, confide.